국민의힘은 도덕성을 대폭 강화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신4대 악, 4대 부적격 비리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도덕적 우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천 배제를 위한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4대 악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성범죄나 불법 촬영, 아동학대 등은 벌금형 이상, 뇌물범죄와 선거범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입시 비리 배제 기준은 조국 전 장관 사례를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게 총선 후보자 검증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마무리되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